대칭이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면은 주식은 힘의 대칭으로 움직인다. 이 힘이라는 것은 수급이라고 봐도 돼요. 기간 수급이나 뭐 이런 수급이 아니고 매수세와 매도세의 수급이라 보시면 돼요.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데카코마니 한쪽 종이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칠하고 접었다 놨다 펴면은 똑같은 그림이 오른쪽에 나오잖아요. 대칭이론은 뭐냐면은 어떤 기준점 대비해서 밑에 있던 힘의 균형이 이 기준점을 깨트리면은 밑에 있었던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. 이렇게 대칭이에요. 이 기준점은요 단기, 중기, 중장기 달라요. 단기 매매할 것 같으면 21선이나 기준선 기준 잡으면 되고, 중기 매매하실 분들은 111선 이상,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224선 이상 잡으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깨뜨렸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바로 직전에 이 파동의 크기를 보면 그 다음 파동의 크기가 예상이 되어진다. 이게 힘입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바닥의 파동이 이 정도예요. 이 정도의 파동인데 이 선을 뚫고 올라간다.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닥에서 이 정도의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도 요만큼 올라갈 거다.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딱 맞고 떨어지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이 힘의 균형이 딱 뚫으니까 어때요? 요 힘의 크기만큼 딱 작용이 돼서 저항을 받는다 이거예요. 큰 그림으로 보면은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위의 크기와 아래 크기 똑같고 뚫어 올리면은 이만큼의 크기가 더 나오는 거예요. 매수세가 강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매수세도 그거와 똑같은 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더 뚫고 올린다 하더라도 한번 저항받고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. 오케이? 아시겠습니까?